조병규 씨, 구준호 씨, 최희승 씨세분다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세 분의 친구 역할로 나오셨으니까 실제 케미 어땠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세 분의 학창 시절이 어땠는지도 좀 궁금해서 그 점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처음 만난 날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네, 맞아요. 네, 대본 리딩을 끝내고 사무실에서 침묵을 도모로 술을 5시까지 마셨고, 이 여기 있는 셋 중에 한 명이 개워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친밀도가 높아졌고, 그 이후로 촬영에 들어가기 한 3주, 2주 가까이 계속 저희 집과 뭐 준혜 씨의 집과 희승 씨의 아지트와 이런 데를 빈번히 돌아다니면서 침묵을 다졌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게 저희는 광주에서 한달반 내지 두달 가까이 갇혀서 한 호텔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촬영하기 전에 그 호텔에 사우나도 있었는데요. 촬영하기 전에 셋이서 같이 알몸으로 사우나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친해질래야 안 친해질 수가 없었고요. 거기서 또 휴차 때 광주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맛있는 음식들 너무 많이 먹으러 다녀가지고 이번 영화는 셋다 굉장히 푸짐하게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창 시절에 저는 연기를 시작하기 전과 후로 굉장히 많이 나뉠 것 같은데 연기를 시작하고 나서는 굉장히 독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연기자로서 이루어내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고 처음 꿈을 꿨을 때 그리고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정말 두번 다시는 그렇게 살라고 해도 못살 정도로 열심히 살아서 사실은 그래서 그게 이유인즉슨 돌아갔을 때 다른 직업을 좀 선택해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준혜 씨 말씀해 아, 네. 주시죠. 네. 그쵸. 광주에서 거의 한 달을 같이 살았죠. 살면서 술도 많이 마시고 얘기도 진짜 많이 나누고. 근데 아까 영화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러한 어떤 저희의 케미가 그대로 진짜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코 헛수고를 한게 아니구나. 저희의 그 같이 술 먹고 얘기하던 떠들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그 유의미하게 영화에 삽입된 것 같아서 네, 참 뿌듯했습니다. 네. 제가 가장 형이었는데 가장 동생들한테 가장 많이 얻어먹기도 했고 그리고 구준호 배우와 이제 조병규 배우가 되게 저를 많이 챙겨줘가지고 광주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그렇고 친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두 분께서 많이 만들어주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학창 시절이랑 지성이라는 캐릭터와는 좀 닮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좀 까불거리기도 했고, 실제로 친구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튀는 것도 좋아했고, 웃기는 것도 좋아했고, 뭐 그랬던 부분들이 실제 캐릭터와 제 모습과 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조병규 배우가 말했던 것처럼 저희 처음 만났을 때가 제 생일이었어요. 네, 근데 제 생일날 첫 만남 때 조병규 배우가 처음 만나는 날 케이크를 사줬었거든요. 그때 마음을 바로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케이크 때문에 마음을 열었다. 아, 케이크 때문에 좀더 네, 빨리 빨리 열렸다고 할수 있죠. 열렸다. 네, 네. 비싼 케이크였어요. 비싼 케이크여서 더 빠르게 열렸을 수 있다. 네, 이렇게 하고. 어머니한테도 안 사주는 케이크를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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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처음 만난 희승이 형한테 이상 사줬어요. 이승형한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 배우님. 네,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네. 고마운 인사를 또 이렇게 전달을 맞습니다. 해봅니다. 네. 우리 한우수 배우님 조금 외로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빠들이 많이 챙겨주던가요? 네, 오빠들이 엄청 많이 챙겨주셨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때 데리고 가고? 맨날 데리고 가셨는데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어디였지? 남구였나 저희 숙소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남구 쪽에 있으면 저 반대편 북구까지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서 그래서 그날 핸드폰을 봤는데 제가 21km를 걸었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21km를 걸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아서 자동차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자동차처럼 오실 때도 그러면은 왕복으로 걸으신 거니까. 왕복으로 해서 네. 이제 선배님들이 너무 신나셔가지고 막 노래 부르시고 독한 선배님들이시네요. 아직도 핸드폰에 영상이 있습니다.
진짜 노래를 좀 크게 불렀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시면 보내드릴게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참 맛있는 게 많습니다. 광주에. 그래서 저희끼리 이렇게 서치를 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되게 맛있는 닭갈비집이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곳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닭갈비 먹고 다시 돌아오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만큼이나 네. 정확히 왕복으로 5시간 걸렸어요. 5시간. 저녁 먹으러 가는데. 이 케미가 영화에 고스란히 다 담겼다. 우리 기자님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답변 잘 들어봤고요. 자, 또 우리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